양띠생들도 이 지금 뭐저 충을 맞아가 있어요. 좀 시끄러운 해죠. 어떻게 보면 상충이어서 충 맞아 있는 달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. 이게 6월 달로 보면 거래 같은 거, 여행 같은 거, 이런 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. 30살 양띠로 보면은 많이 힘들고 좀뭐 하는 일이 잘안 되고 답답하고 연애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좀 많이들 힘드실 거라고 봐요. 힘내시고요. 42살 양띠 분들은 직장에 지금 40대 초반에 계시는 분들이 직장을 옮겨볼까 뭘 다른 걸 해볼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. 안 됩니다. 6월 달에는 조심하시고요. 54세 양띠 정미생들은 이제 이 성향이 양띠생들이 외골수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본인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좀 남말을 듣는 것 같지만 안 듣는 성향들이 많아요. 그래서 자기 주장대로 끌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깨져요. 6월 달에는 조금 움직이고 이러는 거 자기 성향대로 가지지 마시고 좀 옆에 사람 조언도 들으셔서 이렇게 가시면 좋겠어요. 그다음 66세 이제 을미생들, 을미생 양띠들 또 이제 뭐 건강, 뭐 금전 투자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. 경자는 이제 7월달 양띠생들, 구설 조심하셔야 되겠어요. 시끄러워요. 그 30살로 보면은 이제 직장이나 이동 이런 거, 7월달에는 그런 대로 조금 움직이셔도 돼요.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, 여태까지. 7월달에는 한 번쯤은 생각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도 괜찮고요. 42살, 제 주위 가까운 데서 보니까 좀 많이 다투더라고요. 인성 간에 좀 부부 간에도. 그다음에 이제 정미생들. 좀 움직이려고 6월달 뭐 움직이는 것도 자기가 뭐 변화를 주려고 하셨던 분들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.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. 참아주시면 되겠고요. 8월달로 넘어갈게요. 경자년 8월달의 양띠생들은 직업이나 부동산 문제로 생기시는 분들 그런 문제들이 조금 닥치는 일이 그런 일이 생기면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. 8월 달에 양띠생들이 좀 너무나 강인함이 있어요. 순간에 욱하는 거 있는데 사실은 뒤끝은 없습니다. 제가 양띠라서 굉장히 온순해요. 양띠가 사심 들어가시면 안 돼요. 아 사심은 아니고 실제로 조금 그래요. 겉모습만 강하지 양띠생들이 속은 여리더라고요. 30살 양띠도 8월 달도 조금 아까 직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좀 움직이고 뭔가가 조금 풀려간 듯 해갖고 자만심 갖지 마시고 의기양양하지 마시고 조금 또 8월 달에 들어서는 한 발자국 물러나서 생활을 하고 내려놓고 생활을 하면 괜찮겠고요. 42세 이제 뭐 다툼이라든가 이런 게 그냥 이제 조금 자기가 참아내가며 흘러가겠어요. 그리고 54세는 어쨌든 지금 부동산 쪽으로 8월 달에 이게 조금 조심하시라고 들어왔으니까 54세 양띠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걸할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뒤에서 안 보이지만 저랑 이렇게 천공사하고 인연을 맺으신 분들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요.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항상 대구점집, 대구 유명한 점집 천공사 회원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힘내세요. 화이팅!